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렇게 이제 오후 2시에 뵙게 됐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로 좀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총선 이후에 그 밸류업이 이제 그 이상신호가 왔다. 이제 동력이 악화됐다. 뭐 자초 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은 뭐 여러 뭐 정책적인 뭐 기사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 우선은 제가 가져온 얘기는요. 현재 이제 여의도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는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만간 사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108석에 이제 그쳤고 이제 야권에서 이제 그 92석을 이제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헌정사상 이제 최초로 이제 5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여러 개 이제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현 정권의 어떤 입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동력이 안 난 상황이 그렇게 될 텐데 오늘 뭐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에 그러면 이제 국정 쇄신을 하거나 그러면 대통령실 이제 개편 그리고 내각 개편이 있을 텐데 사실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아니면 현 정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저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꼽자면 이복현 원장은 그 중에 한 명으로 꼭 꼽히는 인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대통령 총선은 이제 끝났으니까 대통령실로 차출을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중책을 맡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요. 이복현 원장의 어떤 그 행보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그 워딩을 한번 보다 보면 밸류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도 그 가늠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이복현 원장의 어떤 거취와 어떤 관련된 최근 어제도 뭐 관련된 그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만약에 여소야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은 좀 먼저 반응을 했고요. 보니까 어제 이제 이복현 원장의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좀 나왔습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그 대한상의에 가서 그 관련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제 그 뭐 삼성, 뭐 현대 등 이제 주요 이제 상장사 그 수십여 명의 한 50명 정도 이상 정도 되는 이제 임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강연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비공개 상태여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그 취재를 못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복현 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밸류업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이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우선은 먼저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그 저 투자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복현 원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저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오늘 비공개 그 강연에서 어떤 얘기가 나눠 그 이제 상장사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까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뭐 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재고 그 높여서 어떤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금융 상황이 여러 개 좀 그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제 기준금리나 그런 게 지금 예전에 인하가 되려고 했지만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밸류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 총선과 관련돼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그 개별적인 이벤트일 뿐이다. 그 향후에 어떤 어떤 정당이나 세력이 이 그 대권 자본시장 붐을 일으켜서 그리고 과거 부동산의 주요 매여 있던 자산을 좀 더 생산적인 어떤 이런 금융 투자 시장 쪽에 좀 유입되게 하려면 밸류업은
뭐 그런 정당이나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이거 듣고 나서도 이게 주요하게 이제 보도는 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는 좀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데일리 저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금융시장 자체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럴 수 있을까? 이 정권이 여소야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국면이 지속되면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래도 뭐 노이즈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제 진단이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사실 시장과 언론에서도 이제 팽배한 상황인데요. 사실 뭐 어느 뭐 여든 야든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이고 그리고 저평가된 어떤 주식의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뭐 지배구조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걸 개선시키고 하는 어떤 이런 밸류업의 목표나 방향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글로벌 뭐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가는 방향이고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은 뭐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현 정부에서 밝혔던 밸류업을 어떤 그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그 수단이 있잖아요. 그 수단은 아마 거의 다가 아마 백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보면은 그 밸류업을 일으키는 그 방식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게 대표적인 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현재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뭐 배당을 많이 하거나 주주 가치를 높이거나 그런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를 하는 그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이런 우량 기업 그리고 주주 가치를 높인 기업의 어떤 그 투자하고 그런 거에 대해 배당을 받았을 때 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그 부분을 좀 깎아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배당 소득세 부분은 주주 부분이니까 어떻게 좀 그 민주당 쪽에서도 뭐 표심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할 수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때 첫해 추진했던 게 법인세 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현 저 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식은 아마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왜 또 방식이 이런 밸류업에 또 그 추진되는 방식이 또 차질을 빚을 거라고 보는 거면 현재로서는 전면 개각, 뭐 중폭 수준의 이제 개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쪽에 이제 정부 부처가 이제 그 바뀌나라고 보면 금융위원장은 그 지금 거의 바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최장수 그 장관이 지금 금융위원장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그 개각의 흐름이 있을 때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로서 뭐 2분기에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밸류업을 하다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금융위가 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수장이 또 바뀌고 그리고 나서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여당 쪽에서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바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꽤 몇 주 아니면 한 달 이상 걸려서 임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지금 바뀌는 상황일 수가 있어서 이런 밸류업의 동력이 계속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 금감원장까지 함께 바뀌게 되면 밸류업이 과연 저 2분기 때 그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지만 2분기에는 과연 속도를 내는 게 과연 쉬울까라고 보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받쳐줘야 되는데 노이즈가 많다라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뭐 양시장 모두 2% 이상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코스닥이 또 83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2.4% 이상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 한때에는요 829.7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52주 최저치는 이 734선인데 이제 만약에 100포인트 가깝게 빠진다면 다시 한번 신저가 경신이고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빠집니다. 에코프로 BM 3%, HLB도 4%.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지수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는 기업, 내려가는 기업 봤더니 오늘 내려가는 기업이 무려 1,400개가 넘고요. 올라가는 기업은 185개 현재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사실상 거의 테마주 쪽이고요. 오늘 방산 쪽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더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마감장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 상황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은 얘기하려니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저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선 좀 빠질 가능성 높거든요. 페널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면 밸류업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증시를 이제 그 부양을 시킬지 그게 이제 핵심이 였는데 금융위 쪽에서는 이제 인센티브 방식을 제시를 했고 금감원에서는 이제 페널티 방식을 제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 방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 방식이 그래도 어떤 증시의 어떤 그 밸류업의 어떤 촉진제 아니면 그런 이제 좀 뭔가 그 자극을 주는 하나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복현 원장이 그런 발언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페널티 입은 분도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복현 원장의 발언만 제가 딱 두 개를 비교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만 네. 보셔도 향후에 페널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이요. 지난달 25일 날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금감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 제목이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집중 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센 발언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날 이제 기자들과 이제 같은 날 만나서 똑같이 이제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그 나쁜 기업들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시장에 놔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 환원 기준이 그 이렇게 낮은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입니다라는 그런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복현 원장이 뭐 어떤 상장 폐지를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 건다는 게 총선 직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는 약간 뉘앙스가 그 누그러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똑같이 물어봤지요. 이제 향후에 밸류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페널티를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제 질문을 이복현 원장한테 했는데요. 이복현 원장 발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밸류업은 그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1, 2년 만에 주주 환원 정책을 그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이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주하는 기업을 당장 뭐 어떻게 뭐 퇴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책적인 일관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총선 전하고 어제 발언하고 상당히 좀 결이 다른 좀 더 많이 다른 그런 저 입장을 밝혀서 향후에 이제 페널티 부분도 그 세게 드라이브 걸지는 못할 그런 전망이고요. 대신 그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이복현 원장이 행동주의 펀드와 만나서 관련된 밸류업 관련된 논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밸류업을 자체를 뭐 포기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련된 행보는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정책이 사실 뭐좀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총선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최용길 기자님께서 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주셨을 때, 뉴욕에 IR 간다라는 것도 전해주셨는데, 그 일정들은 변함이 없나요? 예, 그 현재 이제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또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그죠. 수도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그쪽 이제 상대 그 국가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시장 그쪽하고도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와 그 질문도 뉴욕 아이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기자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거래소와 금감원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행사를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시장 관련된 조언을 구하고 어떤 그런 금융회사와 같이 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행사는 예정대로 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가지고요. 현재 지금 그 언론사로 보면은 14곳 그 언론사들이 함께 이제 동행할 예정인데, 보통 그 경제부총리가 그 해외에 그뭐 IMF 연차총회나 10월달에 그때 갔을 때한열몇 군데 정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복현 원장이 런던 IR을 갔을 때 14개 언론사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4개 언론사가 똑같이 이제 그 뉴욕 IR을 가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정부 내에 뭐 부총리든 그 장관급이 갔을 경우에도 한 10여 명 이상 가는 정도만큼 이번에도 갈 전망이래가지고요. 여전히 거취 여부와 상관없이 이복현 원장의 어떤 행보나 향후 이제 5월 달까지 이어지는 거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그 최종 아마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KB금융그룹 또 신한금융 그룹의 임원들도 함께 갈 예정이래 가지고요. 관련된 그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에 좀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시청자분들의 또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